스피드 종목텐 10가지 더 준비되어 있는데요. 정태근 이사의 픽은요. LIG 넥스원과 JI테크, 키움증권, 코스맥스, 롯데칠성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 윤여민 이사의 픽은 삼성중공업, LS일렉트릭, 휴메딕스, 레고캔바이오, 넥스틴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을 10가지를 더 가지고 오셨습니다. 시청자분들, 저희가 보여드린 이 종목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데 추가 매수할까요? 아니면 더 끌고 갈까요? 장기 투자해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두 분이 더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실 겁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 지금 유튜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가 아까 시간이 너무 짧아서 문의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 아쉬웠다.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아쉬운 분들이 많습니다. 박루시님은 2시간 편성을 해라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개인적인 사적인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종목 설명을 충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두 분? 자 바로 또 가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정태근 이사님 여섯 번째 종목이요. 네, 여섯 번째 종목은 LIG 넥스원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중기적으로 이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이스라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지금 개인적으로 중동에 대한 그 중동의 어떤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더 올라갈 거라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텔에 대한 불안감이 좀 더 고조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UAE라든지 그리고 사우디 쪽에서 무기 수입을 좀 더 늘리는 그 시기가 좀 빨라지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래 이번 달 초에 이제 사우디 정부 대표단이 방문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원래 방산 때문에 오기로 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사우디가 적극적으로 이제 방산 쪽으로 이렇게 계속 러브콜 보내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 예전에 사우디 같은 경우도 이제 후티 반군 쪽을 가지고 서남부 쪽에 이 서기시에 테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불안감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좋은 얘기가 앞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방산 테마 같은 경우는 짧게 보시고 이제 방산 관련주들 작년 8월 달에 방산 퇴적 이방을 해가지고 좀 많이 쉬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과 보게 되면 이제 폴란드에서 이제 중동 쪽으로 이제 무기 중심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특히나 뭐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 UAE하고 4조 규모의 그 천궁2 미사일 수출 계약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중동 쪽에서 이제 무기 계약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아마 LIG 넥스원이 좀 대장주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한번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LIG 넥스원도 이제 중동적 그 방산 전시도 참석을 했었고 이제 UAE 그 사우디 같은 중동 지역을 수출 전략지역으로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LIG 넥스원 방산주 하나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윤여민 이사님의 종목이 삼성중공업 조선주를 네. 가져오셨는데 장투미즈님이 삼성중공업은 세력들이 터치를 약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설명 포함해서 해주시죠. 네. 세력이 어떻게 그건? 터치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그러시겠죠? 네. 네. 일단은 뭐 저는 뭐 상승에 좀 제가 볼 때는 좀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조선 관련돼서 뭐 조선소 관련된 얘기 좀 많이 나오고 있죠. 특히 이제 조선소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수주를 좀 받는 데 있어서 오히려 수주가 좀 너무 많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수주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뭐 LNG선뿐만 아니라 뭐 해양 플랜트까지도 제가 볼 땐 장점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지금 수주에 대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결국 이제 공급자 우위 시장으로 좀 완벽하게 돌아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마진 자체가 좀 상당히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더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뭐 탱커 관련된 부분들,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해양 플랜트 관련된 부분까지도 제가 볼 때는 수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조선 3사 중에서 좀 유리한 좀 포지션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프로젝트, 뭐 EPC라든지 뭐 페드 프로젝트에서 제가 볼 때는 해양 플랜트를 제가 볼 때 받을 수 있는 좀 그러한 좀 제가 볼 때 유리한 위치에 좀 고지할 수 있는 좀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뭐 조선 같은 경우는 뭐 현재 어떤 시점보다는 뭐 실적을 보게 된다고 하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제가 볼 때는
한 이 사이클이 한번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어떤 제가 볼 때는 수주 잔고 같은 경우는 뭐 이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연평균 100억 달러 수주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내년을 보면서 한번 좀 매매해 보시는 걸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삼성중공업까지 중장기적으로 결국엔 조선주는 좀 봐야 되겠죠.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에 정태윤 이사님 다음 종목입니다. 네. 다음 종목은 JI 테크인데요. JI테크. 요거는 어찌 보면 LG 넥슨과 같은 맥락으로 중동 수혜주. 그래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제 중국이 무역 그 뭐랄까요? 원자재에 대한 제재를 하게 되면서 아시겠지만 히토류 이게 나오고 뭐 갈륨 게르마늄 이게 나왔었잖아요. 뭐 이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브롬이라는 처음 듣는 이런 이제 원소 기호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제 무역협회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스라엘 이제 팔레스타인 쪽 같은 게 무역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0.37%, 팔레스타인은 뭐 0.1% 거의 없다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생수한 브롬과 같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브롬이라 그러는데 이게 브로민으로 불리더라고요. 이런 것 같이 지금 생수한 일단 그 생수한 이런 원소 같은 것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특히나 브롬 같은 경우는 의존도가 99.6%라 그러거든요. 이게 상온 상태에서는 이게 액체로 되어 있습니다. 액체로 되어 있고 그리고 냄새가 상당히 고약해요. 그래서 순과 이 암모니아가 섞인 듯한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게 이제 난연제로 쓰인다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제품이 불이 잘 타잖아요. 그래서 이 화재 예방을 위해서 이 난연제를 쓴다 그러는데 뭐 이거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으면 어쨌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부분에 난연제에 브롬이 쓰인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브롬 관련주로서 이제 JI테크가 좀 부각이 됐었는데 뭐 한창 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JI테크 같은 경우는 이 그 신규 도핑 재료, 그러니까 3브롬 화붕소, 요거를 처음으로 이제 론칭을 했고, 국내 유일하게 하나 큐설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를 해가지고 JI테크가 좀 부각이 됐는데 앞으로 추가 상승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단기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JI테크까지 소개 받아봤고요. 이번에 윤여민 이사님 다음 종목이요. 네, 일곱 번째 뭐 LS 일렉트릭 한번 LS 좀 일렉트릭.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 거의 뭐 2차전지 쪽에 대한 부분으로 제가 볼 때는 좀 조명을 받는 회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좀 수주 물량이 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수익성이 좋은 프로젝트들이 좀 많이 유입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뭐 영업이익 자체는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수주 잔고도 여전히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수주 잔고 같은 경우는 지금 2조 원을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 수주 환경 자체는 여전히 좀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지금 3분기 같은 경우는 좀 비수기다 보니까 뭐 이러한 좀 실적 관련해서는 약간의 좀 실적을 좀 미스하는 좀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 다만 2분기 때 제가 볼 때는 좀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 3분기에는 좀 어느 정도 좀 비수기인 부분을 좀 감안을 했을 때 실적이 미스가 나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된다면 고점 대비했을 때 뭐 30% 이상의 지금 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다는 점 자체는 네. 그래도 너무 좀 과도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수주와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마진 자체가 좀 좋기 때문에 뭐 올해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된다고 하면 영업이익률 자체는 뭐 100% 이상의 성장을 좀 제가 볼 때는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3분기 실적이 좀 낮아진다고 해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좀 폭락하는 것 자체는 좀 너무 과도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게 된다면 오히려 지금 상황이 좀 좋은 상황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LS 일렉트릭까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고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 다음 종목이요. 네. 다음 종목은 이제 키움증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최근에 주주환원체 얘기가 나와가지고요. 예전에 하나생명을 한번 가져온 적이 있는데 이게 배당 관련 이슈가 발생되면서 주가 좀 괜찮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즐거운 기억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주주환원체 관련돼가지고 키움증권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앞으로 3년간, 그러니까 2025년까지 이 별도 기준 단기 순이익에서 30% 정도를 주주환원을 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주주환원체 같은 게 뭐 빠르잖아요. 자사주 매입하면은 배당인데 30% 내에서 배당 비중을 좀 많이 늘렸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15% 하더라도 배당 순이익이 5% 정도 간당간당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제 자사주 매입도 주가에 도움이 되겠지만은 배당을 좀 더 많이 하게 되면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같이 투자나 좀 장기 투자하신 분 좀 이득이 좀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배당을 좀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일단은 뭐 자사주 이제 140만 주 일단 소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1차적으로 소각을 하게 되고 추후에 추가적으로 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소각을 한다 그러니까 유동주식이 줄어들게 되면은 당연히 주가 좋겠죠. 그리고 올해 예상 DPS가 4천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3.8%.
그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그래서 이 30% 속에서 조금 이제 배당을 좀 많이 늘려달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이슈들 속에서 이제 가치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거 퍼가 이제 3배 산 4배 정도 예상이 되게 되면서 상당히 저평가가 돼 있다는 부분들, 이것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성시 매수하셔가지고 11만 원 돌파 여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맨님이니까 5초나 남겨두시고 끝내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엔 유혜민 이사님 다음 종목이요. 네, 여덟 번째 종목은 이제 휴메딕스 한번 휴메딕스.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만제 관련돼서 좀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 6월 6일이죠. 지난 6일 날 지금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에서 이 저만제 관련돼서 좀 이제 약제 급여에 대한 부분을 적정성 평가를 재평가를 했는데 이와 관련돼서 약간 좀 좋지 않은 결과가 좀 나왔죠. 좀 이제 내인성 질환에만 조건부로 좀 급여 적정성이 좀 판단이 됐고,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저만제 관련된 쪽에서 시장이 좀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우려가 좀 나왔는데, 오히려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안과용제 좀 매출이 좀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좀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좀 제가 볼 때는 악재를 좀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일반 의약품 중에서 저만제 시장은 여전히 뭐 제가 볼 때는 고령화된 인구라든지 뭐 스마트폰 사용자가 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꾸준히 좀 성장세를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동사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볼 때 이런 악재를 조금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좀 실적의 좀 키라고 할 수 있는 좀 필러의 매출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고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서도 지금 이제 매출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만에 관련된 부분의 어떤 제가 볼 때는 악재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도 좀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와 관련돼서도 봤을 때 뭐 지금 국내 미용 의료 업체 중에서도 지금 상대적으로 저평가 구간이 있다라고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휴메딕스까지 종목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종태근 이사님의 다음 종목 뭘까요? 네, 다음 종목은 코스맥스고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 이제 최근에 실적 이슈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이제 하락해서 좀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5%가량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화장품 관련주 해가지고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3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369억 정도 예상이 되게 되면서 분기 최대 그리고 기존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현재 리포트가 계속 나온 상황입니다. 이게 항상 리포트와 좀 반대를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코스맥스 관련된 리포트 같은 경우는 이건 매수 신호로 좀 보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제 실적이 좋아진 포인트가 일단은 동남아 쪽하고 이제 국내 쪽이 이제 상당히 조금 성장을 하게 되면서 실적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국내 쪽 이제 예상 영업이익이 한 223억 정도 예상이 되게 되면서 전년 대비해서 91%로 국내 쪽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적자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들이고 이 동남아 쪽이 좀 많이 성장을 좀 하고 있는데 이 동남아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인도네시아가 30% 그리고 태국 쪽이 한 10% 정도 예상이 되면서 동남아 시장 전반적으로 한 25% 정도 현재 성장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그동안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항상 말씀했지만 탈중국을 한 기업들이 많이 좀 주가 상승이 나왔었는데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그런 관점에서 보셔도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장투미주님 그 다우 데이터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지금 짜장이 먹고 있는데 짬뽕 맛이 어때?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런 맥락으로 좀 보시면 되고요. 장미님 제가 차라리 10초 좀 짧게 알겠습니다. 시간 맞춰서 할게요. 알겠습니다. 갑자기 변하셨어요. 아까부터 5초를 남기시고 마무리 지어주셨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 윤여민 이사님의 종목이요. 네, 다음 마지막 아홉 번째 종목 레고캠 바이오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레고캠 바이오는 어떻게 보면 기술 수출 관련된 종목으로 좀 상당히 유명한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주가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지지부진하고 있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 회사 파이프라인 상당히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볼 때는 뭐 유럽 지금 이제 학회도 분명히 10월 달에 있습니다만 그거를 떠나서 기술 수출 관련된 부분들 특히 임상의 파이프라인 상당히 좀 제가 볼 때는 튼튼한 회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지난 아스코에서 지금 파트너사죠. 포춘 제약이 지금 이제 ADC 관련해서 지금 1비상을 지금 이제 중간 결과를 좀 공개를 했습니다.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완전 관회를 포함해서 지금 데이터가 상당히 잘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ADC 관련돼서는 중국 같은 경우는 뭐 3상, 그다음 미국이나 호주에서는 1상을 좀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ADC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볼 때는 뭐 글로벌에서도 좀
상당히 좀 유명하게 보는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국내 기반으로 제가 볼 때는 최초로 FTA를 좀 제가 볼 때 통과하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꾸준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빅파마로서의 지금 기술 이전도 좀 충분히 체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뭐 이제 이 레고캠 바이오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계속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제가 볼 때는 올 하반기 혹은 뭐 내년 상반기에 추가적으로 한 두세 건 정도의 기술 수출 이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측면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레고캠 바이오까지 봤고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 마지막 종목이죠? 네, 마지막 종목은 롯데칠성입니다. 롯데칠성이요? 아까 말씀하신 실적주 이제 코스맥스 롯데칠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이제 3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817억 정도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소주 매출하고 음료 수출 증가 이 부분 좀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 롯데칠성 같은 경우는 2분기도 그렇고 3분기도 그렇게 그렇게 실적이 썩 좋다라고 좀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이제 뭐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이런 관점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주가가 이제 12만 원대 부근에서 조금 하방을 좀 다지게 되면서 조금 이제 조금씩 이제 네. 상승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변동성 상승에 상당히 좀 잘 어울리는 종목이라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실적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들이 2분기 뭐 3분기 좋지는 않지만 이제. 오늘 아침에 날씨가 상당히 많이 쌀쌀해졌는데 네. 이제 하반기 성수기 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이제 소주 매출, 주류 매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기대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조금씩 이제 맥주, 소주 가격 인상 얘기도 조금씩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이제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료 쪽 같은 경우는 필리핀 펩시 독자 경영권을 확보를 했는데 이제 롯데 또 해외적으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롯데 웰푸드 같은 경우 최근 이제 인도 쪽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제 롯데도 뭐 다른 삼양식품이라든지 이 뭐라 해야 될까요? 농심이나 이런 기업들처럼 이제 해외 쪽으로 이제 눈을 돌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아마 롯데 그룹에 있는 음식료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도 일단 앞으로 좋은 흐름을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채팅창 난리 났는데 차마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부끄럽네요. 네, 하지 아무튼, 마세요. 네. 네. 자, 롯데칠성까지 마지막 종목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 윤여민 이사님 마지막 종목이요. 네, 마지막 종목은 넥스틴 한번 좀 말씀을 좀 넥스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떻게 보면 좀 바닥을 다지는 좀 느낌이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최근 뭐 지금 9월달 지금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을 좀 앞두고 좀 실적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제 3분기 컨센서스를 좀 하회할 것이라는 예상이 돌면서 약간 제가 볼 때는 좀 상당히 이런 부분이 좀 주가에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너무 과대하게 낙폭이 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올해로 봤을 때는 그냥 실적에 대한 선방을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좀 회복이 되면서 실적이 찍히는 좀 그런 한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는 1000억 정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500억 정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냥 글로벌 장비 투자액 대비했을 때 그냥 선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주가는 이미 이런 부분을 좀 미리 반영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에 글로벌 좀 장비 지금 투자액 자체는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130조 정도가 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동사 같은 경우도 수혜가 좀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에 더해서 뭐 신규 장비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좀 제가 볼 때는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이런 측면에서 내년 같은 경우는 올해 대비했을 때 특히 매출액 같은 경우는 50% 이상 제가 볼 때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서 제가 볼 때는 좀 매매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반도체 같은 경우는 네. 이제부터가 좀 시작이 아닐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넥스틴까지 두 분이 10개, 20개를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탑픽 종목, 종목명만 딱 집어주시고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정태현 기사님. 저는 탑픽으로 JI테크. JI테크. 네. JI테크. 골라주셨고 윤여민 이사님은요? 네, 저는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린 넥스틴 한번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JI테크와 넥스틴을 오늘 탑픽으로 두 분이 골라주셨으니까요. 저희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죠. 자,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 많이 가지고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